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정말 외모는 서구적인 외모에 정말 멋을 달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진정한 멋과 수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더욱더 그 빛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승하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찬양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시간을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엄청 떨려가지고 제가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석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앞에 찬양해 주시고 뒤에 메시지 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요? 네, 설교요?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럼 제 기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되게 거절하기는 되게 애매하고 시간 벌고 싶을 때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홍 목사님이 딱 철벽을 치셔서 전도사님, 기도는 제가 합니다. 전도사님 그냥 하세요. 너무 멋지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이런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계신 뉴엑츠 청년분들 정말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정말 듣자마자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일은 내가 한다.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떨리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거죠?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맞아서 뉴엑츠 청년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떤 얘기를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여태까지 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배에 은혜를 받았던 시간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였어요. 사실 20살 때 은혜를 처음 받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말 너무 싫었어요. 특히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더큰 고난은 언제 닥쳐오냐면 수련회 철에 닥쳐와요. 전 교회를 되게 가기 싫어하는데 수련회는 저희 엄마가 그러신 거예요. 너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은 옆에 친구들이 막 눈물도 흘려요, 찬양하면서. 막 손을 드는 친구도 있고, 막 뛰면서 앞에 가서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한테는 전혀 와닿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런데 수련회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수련회 철마다 엄마 이번만 안 가면 안 돼. 진짜 이번만 한 번만 엄마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럼 짐을 싸가지고 수련회랑 버스로 가는 거예요. 가서 트렁크에다 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갔다 와라. 아 진짜 한 번만 이번엔 진짜 진짜 운 적도 많았어요. 운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버스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련회 때 항상 어떤 학생이었냐면 저 끝에 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딱 붙어요. 붙은 다음에 이 표정으로 진짜 내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금요성년 집회 때 청소년 집회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꼭 있어요. 진짜 천웅성 같은 친구들은 보통 마지막 날 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서 요성도 좀 해주거든요. 이것도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전 저 뒤에 알사탕을 계속 물고 그런 학생이 저였습니다. 근데 2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찬양인도 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중에도 청소년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혹시 계세요? 청소년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 아, 여기 계시고. 네, 정말 정말 축복드려요.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저 같은 학생을 이제 선생님들이 승아야 우리 찬양하자 저 앞에 재밌어 앞에 가보자 아 좀 선배님도 막 반말하고 공과 시간에 도망가고 선생님 공과 시간에 어머 우리 승아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 몰라요 계속 지금 생각하면 아 선생님들께 진짜 죄송해요. 제가 공과반을 진짜 많이 바꿨거든요. 약간 선생님들이 저를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교회도 진짜 겨우 나갈 수 있게 된 게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뭐 말 적당히 잘 듣고 공부 적당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제 내면 안에 무언가 분출하고 싶은 화가 좀 가득 차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반항아가 이렇게 한켠에 있었거든요. 그 두 개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모범생적인 캐릭터와 반항아적인 캐릭터.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심취하게 된 게 90년대 그 힙합의 전성기 힙합 음악의 전성기 힙합 음악을 딱 들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멋진 게 막 래퍼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막 거침없이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스웩이 너무 멋있고 막 자유분방하고 이게 저한테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힙합 음악에 심취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껄렁껄렁한 남학생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아, 저희는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막 랩을 해요. 진짜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딱 정말 뒷골목 같은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교회나 예배나 찬양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앞에서 랩을 하니까 어? 저 뭐지? 막 항상 집에서 막 혼자 막 거울 보고 막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안 해보셨어요? 왜 나, 저만 해본 것처럼 여러분 중2병이랑 힙합이 만나면 그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혹해서 그 팀에 조인하게 됐어요. 그 팀에게 지금 너무 감사하는 건 그 팀이 아니었으면 교회를 계속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팀 덕분에 어쨌든 교회는 출석을 하게 됐고 그 팀 덕분에 이제 대학부 생활까지 같이 올라가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하나님, 예배, 찬양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힙합 음악이 좋았고 공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래서 이제 예스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나한테 수련회에 대해서 강요를 안 하겠지. 아뿔싸 대학부에 갔는데 선교여행이라는 게 있대요.
엄마가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생에 한 번은 선교 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막 엄청 실개네요.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그러다가 그래 한 번 갔다 와야 내가 할 말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억지로 태워져서 갔습니다. 해외로 가는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대만으로 떠나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거기에 저보고 이제 찬양팀에 조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힙합팀은 같이 안 갔고 그냥 마이크 잡을 줄 아니까 앞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죠. 메인 사역은 노방전도와 전도집회였어요. 대만이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엄청 습해요. 저 찌는 듯한 더위에 노방전도를 하느니 시원한 교회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찬양팀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찬양들을 막 배웠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찬양 시간에 찬양을 참여를 해야 알잖아요. 근데 항상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주셨어요. 전도집회를 준비한 첫날 사역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 뭐 댄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청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 시간이 거의 다가왔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에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리허설까지 다 하고 했는데 심지어는 이 앞에 현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 오후에 찌는 듯한 더위에 청년들이 나아가서 힘들게 힘들게 모셔온 분들이 앉아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팀들이 너무 당황을 했고 그 와중에 시간은 시작 시간이 됐고 이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기에 이런 피아노가 딱 한 대 있었거든요. 담당 목사님이 승아 네가 그냥 찬양을 해 올라가서. 제가요? 제가요? 저 찬양 인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그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찬양팀에 조인한 철없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켜지지도 않은 마이크를 들고 올라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여름이니까 제가 그 약간 쪼리라고 하나요? 플리플랍? 쪼리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있었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서 임원 언니가 잠깐만 왜 이 신발 안 돼 슬리퍼 안 돼. 에? 갑자기 슬리퍼요? 벗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벗어요? 진짜 맨발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이렇게 시키면은 또 해요. 저는 신발 벗으라고 하니까 벗었죠. 맨발로 올라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전주가 시작됐고 제가 성경을 그렇게 뭐 잘 읽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떨기나무 불로 만나주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모세가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 타질 않잖아요. 신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갔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맨발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요. 이것은 뭐지? 하고 전주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정말 모세를 만나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인식이 쑥 들어오니까 정말 마이크가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긴장을 많이 하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하는 거 좋아하고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타입이었으니까 그 예배당에 사람이 20명도 안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떨림은 제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떨림인 거예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찬양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고 그냥 노래가 끝났고 무대 뒤로 내려갔어요. 무대 뒤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수련회에 끌려다니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제가 갑자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고 주저앉은 것도 무언가 정말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걸 주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왜 잘못했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되게 잘못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무시하고 살았고 제가 교만한 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처음 난생 처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제 모든 관심사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어요. 저는 대학을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그 예배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를 만지셨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배의 은혜는 바로 이 깨어짐의 예배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경험한 그 은혜는 정말 제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이었거든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근데 그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셨고 점점 더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한 심령,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상한 심령, 저는 깨어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Broken heart. 뭐 우리가 뭐 연인 사이에서 뭐 이별을 했을 때 뭐 heart broken 막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냥 마음이 깨어지는 것. 근데 저는 이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와장창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졌던 것처럼 그 죄를 깨닫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런 상한 심령을 주시는 것,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어지는 예배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한 심령은 죄를 깨닫는 마음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죄. 물론 정말 도덕적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범죄도 죄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는 저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향하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예배, 관계, 믿음의 여정,
그런데 이게 살짝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계신데 진짜 한 딱 15도 정도 이렇게 틀어지는 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만큼 틀어졌는데 이걸 붙들게 교정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살짝 각도가 틀어졌는데 이거를 빨리 바로잡지 못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대학교 초기에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 그럼 제 인생 하나님 거예요 하고 드렸어요.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의 20대는 진짜 하나님과 예배에만 몰입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찬양 사역자로 제가 자라난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나한테 하루만 주어진다면 하나님 저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래요.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걸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루 24시간 예배만 생각할 수 있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역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각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역하는 중에 제가 메니에르라는 병을 진단받았거든요. 메니에르는 이렇게 귀에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어지럼증하고 난청이 동반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뺑뺑이 타보셨죠? 놀이터에서 막 타고 딱 땅에 내려오면 어떤가요? 막 엄청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잖아요. 세상이 도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심하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병이에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도 음악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난청이 찾아오고 어지럽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누구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못 알아듣고 한 번은 집회 때 직전에 이 증상이 발현을 해서 제가 리허설 하는 도중이었는데 밴드가 연주를 했고 제가 벌스를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밴드가 연주를 멈추는 거예요. 왜? 지금 너가 어떤 음정을 불렀는지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피치가 나간 음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으니까 마음에 확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청력이 진짜 계속 떨어지고 안 좋아져서 나중에 잘 안 들리면 어떡하지? 지금처럼 노래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음악 너무 좋아하는데 저한테 이거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그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스무 살 때 저 뜨겁게 만나주신 이후로 저 한눈 안 팔았잖아요. 정말로 제 20대의 거의 전부를 하나님께 후회 없이 드렸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병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자꾸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는데 하나님 죄송한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저도 제가 행복한 거 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말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사는 그런 뮤지션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막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4년간 사역했던 교회 전도사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뭐 겉에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사역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속 안에 좀 쉬고 싶습니다. 좀 몸을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홍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음악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제 음악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차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음악을 할 테니까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막 계속 타협을 했어요. 그럴 거야. 어땠을까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데뷔했던 인디씬에서 활동하던 뮤지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 홍대의 인디씬이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의 불씨가 남아있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좋게 데뷔했던 뮤지션들이 하나 둘 막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막 페스티벌 이런 데도 나오고 어떤 친구는 유스케에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스케치북. 되게 저한테 꿈의 무대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타고난 건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알게 모르게 이 실력 있고 그때 제가 되게 나이가 많았거든요. 28살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20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시간 더 다 드렸는데 그냥 그러지 말걸 그랬어요. 저도 그냥 22살, 3살, 4살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볼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막 쏟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홀가분했어요. 토요일 밤에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은 다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담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 회중들을 함께 하나님 보좌로 데려가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 그게 없으니까 제가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죠. 그렇지만 이런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빗나간 죄 때문에 자꾸 누군가 저를 비교하고 절망하고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 자책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승아야, 나는 너가 유명한 가수가 안 돼도 돼. 네가 유명한 가수가 돼서 내 이름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교회에서 찬양인도 안 해도 돼. 나는 너 자체를 원한다. 너의 손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내가 바라지 않고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지만 어느샌가 주님 나의 이름이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것을, 어떤 행위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내가 널 알고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부르면서 은혜를 주셨던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불러봐도 될까요? 되게 오랜만에 불러봐요. 저도 혹시 아신다면 같이 불러주세요.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시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삶,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찬양은 그때 쓴 찬양은 아니에요. 그 전에 썼던 찬양인데 제가 되게 잊고 살았죠. 그리고 이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싶진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홍대에 갔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과도 같은 찬양으로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깨어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눴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는 또 저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또 제가 원치 않았던 질병 때문에 되게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살고 계시는 인생 가운데도 또 어떤 시간이 있을지 제가 잘 다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를, 그런 은혜를 또는 깨어지는 시간을,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깨어진 마음에 대해서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처럼 각도가 살짝 빗나간 채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럼 제 안에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거를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제가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그건 상처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한데 이 깨어짐에 대해서, 이 깨어짐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코드이거든요. 되게 그 시간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고 싶고, 그렇지만 그 깨어짐의 고통조차도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으로 겪을 수 있었던 가장 극한의 깨어짐을 경험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상함, 연약함, 의뢰하시는 그분께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긴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를 빼먹었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였냐면요, NG, 아까 그 다 NG. 네,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그 깨어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어떠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저의 경우는요, 제가 진짜 이걸 깨닫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성교회 온 것 같아요. 저 사실 한성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 고민을 했거든요. 저 영어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레슨도 하고 또 도망가려고 그래서 막 계획을 엄청 짜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양털 실험 같은 거였어요, 한성교회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제가 처음 와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한성교회 성도님들 찬양을 통해서 저한테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인도자로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찬양인도자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없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순간이요. 근데 그 순간을 이 한성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맨날 도망갈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